조금 전에 부정선거 대응팀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6일 지선에 대비해서 대응팀 멤버를 확충했습니다. 현장에서 뛰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 부방대에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부방대의 좀 제일 큰 어려움들은 대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는 한 5만 명 정도의 감시대가 있으면 적절하다 싶은데 아직 우리 부방대는 2만 명입니다. 물론 이제 우파 여러 세력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대원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만 5만 명 정도의 감시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우리 동지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군 출신들의 그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들 함께 하기로 저희들과 함께 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전군 연대죠. 그러니까 모든 군 단체들이 함께하는 조직, 11개 큰 조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각 군의 각 영역별로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전군 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부방대와 뜻을 같이 해서 부정선거를 막아내기로 했습니다. 이 야무게 씨라고 50년 동안을 전산 업무 담당했던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6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전자적 조작을 막아낼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찾기 어려운 인재인데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둘째는 부방대에 그 좋은 자원들이 많다 하는 걸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2만 명인데 그 중에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평범한 분도 계시지만은 다양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방대 서울에는 이제 몇 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부방대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서북 권역에 있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이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한 20여 분 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 그 소위 메시지를 잘 못 낸다고 그랬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야기를 똑 떨어지게 그렇게 잘들 하시고 또 젊은 분들도 한 그룹이 왔어요. 한 20명 좀 넘게 모인 중에서 5명이 이제 청년이 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본인들의 뜻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이 경험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앙에서만 인재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구석구석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략 서울에서 찾았지만은 그러나 지방에 전략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많이 힘들지만 이런 좋은 우리 동지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마쳤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그냥 말만 많은 이런 회의가 아니고 좀 내실 있게 6.1 지방선거에 그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많은 아젠다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정선거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로서는 부정선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많은 노력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향한 메시지는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 예방 우리 6.1 지선에서 정말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